거기까지 됐고. 자, 이제 한번 괜찮겠지. 일단 한번 봅시다. 심판새. 일단 한번 뭐 들이박아 봅시다. 일단 들이박아 봅시다. 심판새. 뭐야 이건 또. 공포에 질린 날개지. 무서워 무서워. 이 캐릭터의 공격이 적중하면 대상이 죄 1로 옮긴다. 죄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특수색장 사용한다. 아군을 공격하여 피해를 주면 죄로 옮길 수 있다. 아군을 공격하여 야. 응시 반격 반격 잠깐 올 반격이라고. 오케이 일단 올 반격이고. 찢어지는 비명 공격을 받으면 다음 막에 찢어지는 비명 책장을 사용한다. 불공정한 점을 1막부터 막시작시 심판세를 제한 모든 캐릭터가 죄 1씩 얻는다. 아군을 공격하면 피해를 주면 죄로 옮길 수 있다. 책장 당일에 죄의 무게 대상 죄 수치만큼 위력이 증가한다. 심판 막시작시 제가 5 이상 죄가 5 이상인 캐릭터가 있으면 해당 캐릭터에게 심판 책장을 사용한다. 5 이상인 경우 대상이 주사위값만큼 위력이 증가. 막시작시 죄가 3 이상인 캐릭터가 3명 이상 있으면은 광... 야... 힘든데? 일단 애지가 나면은 근데 죄가 줄어들 수는 없는 건가 그럼? 옮길 수밖에 없고 죄를 줄어드는 방식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고양이 보니까 한 놈씩 커트 해볼까요? 저리 가! 야 의외로 잘 죽네? 의외로 잘 죽네요? 죄! 죄 3! 앙! 앙! 아프진 않지만 빠르게 얘네들을 빠르게 제거해서 총 죄의 양을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야 때리네한테 옮기는 거야? 아니 잠깐만 야! 야 반대로 생각했네 이거. 때리네한테 옮기는 거 그냥 조졌다 이거. 야 잠깐만. 멈추지 않는 심판. 응시 잠깐만. 대상의 죄가 3 이상이면 즉시 처치. 사용시? 야 야, 그러면 잠깐만. 너 사용. 그러니까 일단 광역기는 절대 쓰게 하면 안 되고요. 광역기는 절대 쓰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확실한 건.
일단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대충 대충 알겠어. 너무 분할시켰나? 딜을? 아우! 괜찮겠지? 응. 오케이. 반격 다이스 좀 빌려와야 될 수도 있겠네 이거. 야, 아무나 또 뺏어가네요. 아, 참, 나 또 반대로 생각. 아, 잠깐만. 아, 몰라요. 아, 자꾸 반대로 생각하네. 야, 비나가 쟤를 때려야지. 응, 비나가 쟤를 때려야지. 아, 자꾸 반대로 생각하네, 이거. 야, 또 지금 3인데? 이것도 그잖아. 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올킬이. 이거 올킬이지. 그러니까 네, 팔로 감사합니다. 아, 부자집에요. 자, 얘네 덱 좀 세이브하고 좀 생각할게요. 반격 빠방한 거 넣어야겠는데, 이거? 그 깡철 로클. 아, 심형 빌려올까? 야, 심형 빌려오자 이거. 반격도 힘 영향 받잖아, 그렇지? 아니 진짜 왜 다 여기다 꽂는 거야 대체? 얘는 반격을, 얘는 잠깐만 반격을 저걸로 받아와야 되나?
아이씨, 개브라 세팅 다 해놨는데 그걸 또 적어야 된다고? 반격 5. 나 생각해보니까 씨 비나 저거 안 해놨잖아.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이거 전투책장 일단 저장해놓고 잠깐 빼봐. 패시브 줄 수 있어요. 패시브 줄 수 있어요. 대충 이 정도 하자. 그럼 이제 반격 될 거고. 핫픽스는 이번 판 끝나고 할게요. 네, YC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을 자주 해요. 밀어 놓고 오케이, 한놈 컷. 아이고, 이거 씨. 쟤네 죄를 옮겨오면 안 돼, 이거. 아니 쟤네 무시하고 이거 얘부터 쳐야 되나? 아니 근데 이것도 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응시 저것 때문에. 이 놈을 끝장내십시오. 이 놈을 끝장내십시오 같은 소리 하지 마. 이씨. 아씨. 저 찢어지는 비명도 못 쓰게 해야 되잖아. 그럼 반격기를 쓰면 안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잠깐만. 처음처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럴 거면은.
반격을 하면은 애들이 저거라서 아예 아닌가? 아씨 잠깐만 그냥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응 한 번 더 해보자 최대한 안 맞는 건 맞고 오케이 한 놈 죄 없이 클리어 아이씨 제스트가 안 옮겨 맞는 게 필요해 얘가 타오르는 감정 같은 거 쓰면은 얘네들한테 반격해가지고 씨 쟤 나눠줄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오케이 쓰면 안 되고요 쟤 죽이지도 못했어? 화상 때문에 죽긴 하겠는데 아 진짜 이씨 저걸 맞으면 어떡해 최대한 해보자. 최대한 둘 죽이고. 오씨. 걔 방금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다 나. 아주 죄를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근데 방금 어쩔 수 없었지. 2타짜리라서. 있으면 이게 게임이 성립이 되냐 씨. 아이고 멍청한 놈들 그렇지 둘 컷 3 2 오이씨
깔끔하게 쓰자. 쓰는 김에. 이걸 맞는다고? 아니 야 잠깐 얘는 왜 이렇게 어? 뭐지? 야 잠깐만 나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 정답! 오케스트라!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닌데? 얘 왜 때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캐릭터에게 최대 체력이 20%만큼 피해를 줌. 자신을 제외한. 아 근데 야 쿨타임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때려잡냐 저거? 얘 때린다고 저게 치 뭐지? 난 충격파 쓰고요. 야 한없이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야 그럼 얘를 계속 살리면서 갭해야 되네? 이게 뭐야 대체? 38 38 38 그러면 이거 치고 1점 찌르기 치고 열화된 요정 치고 2선 치고 2선 치고 그치? 아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아니 이상한데 이거? 죽었잖아! 뭐야! 아이 이 새끼까지 포함해서 저거였어? 아이고 누야! 한번 해보자. 얘는 어차피 안 죽어요. 걱정 마요. 아 어디까지 오게 부담스러워. 아니 광역이 먼저니까 못 살리지. 나중에 심판은 기둥으로 막지 뭐. 아, 나 진짜 씨. 와, 잠시만. 이제 어떡하냐 이거? 잡겠다 이거. 잘하면? 아니, 그 심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자꾸 다가와요. 이게 뭐야 대체? 잘하면 잡는다. 응, 심판. 응. 응 기둥. 어? 뭐야? 잡았네? 참 저기요! 저기요 피나씨! 야 그 뭐야 연기 끝났어요! 왜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아이 심판씨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 왜 제압 쏘고 있는데 안 또! 잠깐만! 버그야? 설마? 아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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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버그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잠시만요? 저기요?
이거 타이틀로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 이거? 야, 핫픽스, 자, 픽스 내역에는, 뭐, 저, 뭐야. 신규 환상체 관련해서 뭐 없는데요? 없어! 네, 네큐리스님, 발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아주 배요. 아니, 야, 핫픽스랑 저거랑 관련 없어요, 이 사람들아. 핫픽스에 저 내역 없어. 없어, 지금. 저 내역이 없어. 아니,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아이, 꼴 맞잖아. 아. 비나가 또 통수를. 아니, 진짜, 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 마, 이래도 되는겨, 어? 아이, 진짜. 아이, 그래도 뭐, 한번 쉽게, 쉽게? 어렵게라도 깼으니까 뭐, 이제 괜찮겠지. 이제 괜찮겠지. 야, 우리도 그건 막 그 있잖아요. 직장 해가지고 상대를 직접 채용한다 이런 막 그 환상체 책장이 나올까? 네, 플레이머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프리 아주 매워. 우리도 막 그런 책장이 나올까? 과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자, 쟤를 최대한 안 얼마 와야 돼요. 제발, 제발 소리가... 오야! 오우씨 오우씨 아이 진짜 이씨 오케이 한노컷 아니 오늘 도둑은 너다 좋아 정치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오늘 밤에 주인공이 될 거라고 당신이 오늘 밤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이, 우리 모두, 한국인의 정을 보여줍시다. 비워버렸네. 그 아군을 죽여버렸는데요. 아군을 죽여버렸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남은 걸 싫어하냐? 컷! 대충 넷사회에게 당한 손님들의 심정을 느껴보라인가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패지 않으면은 조질 수 있는 걸. 막아준 것 같은데? 이거 막아준 거 아니었어? 아니 괜찮아요? 설마 두 개.. 아 설마 두 놈이야 두 개 썼나 설마? 그런 걸 수도 있겠네. 저리가 아무한테 최대 피 띄우지 말라고. 심판은 왜 이따 쓰냐? 어차피 기둥으로 밀릴 거 아니까 그냥 이따 쓰는 건가 이거? 저리가 심판 못해. 좋아 심판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죄무게 주사위 끝 최소값이 나올 때마다 피해 2치를 받고 다음막 힘 있네 1, 2를 얻는다. 모든 막 캐릭터가 시작 시 50% 확률로 제1을 얻는다. 최 이상 5 이상이 되면은 최대 막 시작 시 최대 체력 10%만큼 주고 수치가 초기화 된다. 아 너무 열화됐다.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한 턴에 20% 그 5대 5라고 치면 한 턴에 20%까지. 가장 체력이 높은 적 캐릭터에게 피해를 주면 가장 체력이 낮은 아군 한 명의 체력이 2팔 회복. 이거 좋은데? 막당 3회? 오케이. 여기 올 때마다 넌 느긋하게 참한 홀짝이고 있구만. 나처럼 모두 안식이 처려져 있지. 도시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건 오직 인간뿐인 시대란다. 외곽에는 인간이 만든 괴물들, 외곽 너머에는 인지를 넘은 존재들이 태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득실득실하다고 들었지.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걸까? 인간으로부터 괴물을 지키는 걸까? 그 경계조차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당연히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거겠지. 비로소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란다. 그것이 에고이자 환상체라 불리는 것들이지. 지금 그 현상은 뒤틀림이라 명명한 것 같구나. 엥? 도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자꾸 사람의 본모습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대체 뭔데? 왜 본모습이라 하는 것들은 죄다 나사빠진 모습이냐고. 글쎄 무엇일까? 사람은 그저 동물계의 영장류일까? 인간을 무엇이라 생각하니? 욕심덩어리?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본질을 꿰뚫는 법이구나. 그래서 뭔데? 네가 말한 대로란다. 욕망의 모습이야말로 사람의 본모습 아니겠니? 말장난이 나오고 말이지.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너도 이미 알잖아. 머리의 조율자로서 알고 있는 걸 듣고 싶은 거구나. 도시의 비밀을 알고 싶은 게야. 왜 머리는 도시를 방관하며 고통이 들끓게 하느냐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 같으면서 왜 전혀 통제하지 않느냐는 거겠지. 그래, 그래서 그 답은 침묵할 뿐이란다.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진짜 아오 진짜 이제 로보토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구한 씹소리 진짜 아 아오 진짜 진정하렴.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단다. 난 책으로 펼쳐내도 마찬가지야. 이미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낸 상태니까. 머리에 조율자였던 것은 늘 그런 법이지. 그 뭐지 뭐 기억에 락을 건다 막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어느 사였나? 그건가? 아이 뭐라는 거야. 그래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너에게서 무언가 알아내려는 건 포기야. 시시하구나. 그래도 현명해. 여기 내 앞에 있는 건 조율자도 무엇도 아닌 그저 인간이었던 존재일 뿐이지. 그래도 난 널 곱게 볼 수 없어. 엔젤라도 분명 그럴 테지. 에포씨 날 있는 그대로 보려구나. 그 어떠한 판단조차 하지 말고 그동안 학습한 무엇에도 얼매지 않고 나를 보렴. 어떻게 인간이 싸운 경우를 제쳐두고 그냥 지켜볼 수 있어. 나를 조율자로서가 아닌 세피라로서가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바라보면 된단다. 그저 내가 겪은 시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걸 몰랐다는 듯이 바라본다면 보이겠지. 인간은 도시에서 서로 얽히며 오랜 시간 퇴적해왔어. 그렇게 혼탁히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단다. 도시가 그렇지. 오직 자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거야. 내 말대로라면 다들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세상을 봐야 한다는 거야? 같은 컵을 보더라도 서로 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만의 눈으로 그 자체를 바라보려. 그렇다면 보이겠지. 하지만 보였을 때 왜 보고자 했는지 잊게 될 거란다. 보려 했던 이유를 잊었기에 고통이며 비극이지. 모든 사람마다 제멋대로 세상을 품을 거야.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도시에서 있을 수 없어. 그래, 그럼 저마다의 우주를 들여다보려구나. 뭔 개소리야! 존나 모르겠네. 네, 유플랭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자지매요. 자, 일단 이거 장착하고. 아 잠깐만, 얘는 옷 벗어. 아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가 무슨 옷을 입었었지? 칼로였지, 그렇지? 아우씨, 진짜 머리 아프다. 이거랑 9번이 뭐였지? 개불아. 아 그래. 야 내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씨 야 특성으로 넣으려 그런다. 그리고 라일라, 발라리, 유나. 새도 그렇고 비나도 그렇고 왜 예전부터 사람 골머리 싸매게 하는 데에는 전문이지. 새는 지적이고 비나는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쥐새끼들은 돌진 쳐맞아야 돼. 자, 네, 더미사 왈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플리 아주배요. 개불아 돌진 너희들 뒤졌다. 네 이놈, 네 이놈들 개불아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돌진 가자. 앙 앙 후. 자 그럼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 개불아 누나 얼마나 강한 거야. 아르사 주력 병력을 혼자서 다 쌓으셨어.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